비가 옵니다. 영상에는 잘안 나오겠죠? 비가 꽤 오고 있어요. 조금 오면 출발하려는데 오늘 하루 쉬어야 될것 같아요. 또 일기예보가 좋은 예보는 다 틀리고 나쁜 예보는 칼같이 들어맞는구나. 하루도 결제하고 왔습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 뭐 어딜 가요? 빵 사왔어요, 결제하고. 창밖에 지금 계속 비 오는 거 보면서 근심이 가득하네 아주. 아, 그래도 그눈 쌓인 날에 비하면 진짜 별것도 아니에요. 아, 밥은 먹어야 되는데 상황이 이래서 지금 밥 먹으러 나가기가 좀 무섭네요.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이눈 내리는 방향 보니까 바람도 꽤 많이 부는 것 같아요. 밥은 먹어야 되니까 눈이 진짜 많이 오는데 아, 굶을 순 없잖아요. 나가고 있습니다. 식당까지 한 10분 정도 걸어서 10분 못 걷겠습니까? 와, 장난 아니네. 왼쪽 너무 아파. 눈이 왼쪽에 너무 때리는데, 이거? 왼쪽에서 때려. 아. 진짜 느껴질 것 같은데? 안 느껴지? 이게 식당인가 보다. 길거리에 있는 음식점 같은데. 다치는 사람 만들래. 말은 뭐 그림 같네. 이것도 언젠가는 또 좋은 추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진은 꽤 그럴싸해 보이는데 약간 쿨팝 느낌이네. 그리고 이거 랩, 케밥 랩 하나 시켰습니다. 아유, 아직도 눈속 세상입니다, 밖은. 뭐야, 고드름. 우와, 고드름 진짜 오랜만에 본다. 오늘도 굿모닝 오토바이. 꽤나 쌓였구나, 오늘도. 어우, 씨. 이거 털어야겠네, 우선. 저번에도 손실해가지고 하다 만것 같은데. 학습이 안 되냐, 이렇게. 와, 햇빛에 녹으면서 막 김이 나네, 여기서. 빠르게 마르고 있습니다. 녹고 마르고. 또 어제 한번 다시 러시아인들의 정을 느낀 게, 치타에 눈이 왔잖아요. 근데 우선, 우즈리스크의 샤사 형님이 연락이 왔어요. 어디쯤 가고 있냐. 이쪽 지방에 눈이 왔고, 대충 제가 이쪽 지방에 왔을 거라고 예상하니까, 이제 이 형이 걱정이 됐나 봐요. 지금 눈 와서 호텔에 있다고 얘기했더니, 혹시나 치타에 자기 아는 사람 보내줄까? 뭐, 괜찮아? 도움 필요해?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모고차 바이크 포스트 막심 친구도 연락이 와가지고, 눈 많이 오던데, 여기도 많이 왔는데, 어때? 막 이러면서 뭐 연락 오고. 이게 되게 그냥 무심한 듯 도움을 한번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연락이 와요. 어우, 이제 정신 좀 차려지네. 아, 이쁘다. 풍경 이쁘다. 이제 보인다. 조금 더 쉬었다 가려고요. 온도 조금 더 오르면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지금 움직이면 또 추울 것 같아서 경치나 좀 구경하고 이렇게 있다가 가는 거죠 뭐. 저는 그래도 바이크 타고 여행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제가 바이크와 함께 있을 때 엄청 친절해요.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저한테 대한 그 마음이 좀 부장해제가 되는 느낌이라 했나? 자, 방은 누가 쓸지 알 수, 누가 들어올지 알수 없는 가격이 1,400루블이고, 제가 이걸 통으로 쓰려면은 2,800루블을 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장비나 이런 것 때문에 여기를 누군가와 같이 쓸 마음이 없어서, 헬멧 상태 보십시오. 진짜. 아, 바이크가 멈췄어요. 찍히지도 않았네, 이거. 아. 시동이 안 걸려, 시동이. 오다가 찡 하더니 갑자기 딱 멈추더니 시동이 안 걸리네. 뭐가 문제일까? 아, 씨. 큰일 났네. 최근에 한 이틀 정도 엔진 오일을 체크를 안 했는데, 오일이 다 없어져 있더라고요. 한 1000km 더 가서 가야지 하고 좀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그랬던 제 자신이 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지금 앉아만 있을 순 없는 상황이라 다행히 LTE가 되는 지역이었고
웨어링벨트 천안점에 연락을 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좀 해봤습니다. 아, 걸판에서 오토바이가 퍼져가지고 우선은 급한대로 엔진오일이 없어가지고 지나가는 분한테 얻어가지고 넣었거든요. 찍을 여유가 없었어. 그래서 오일은 채웠고 가봐야죠. 또 그 울란우데까지만, 오늘 원래 계획은 전면 수정하고 울란우데까지만 가가지고 오토바이부터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힘들었네 진짜. 우선은 갑시다. 계속 꺼지긴 해요. 근데 땡기면서 가면은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심적으로 힘들다. 아, 어제 힘든 거 진짜 간신히 극복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힘들어지네. 200km를 빨리 가야지. 어떻게 해요? 가서 뭐 고치든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멘탈 잡아야지. 갈 길 멀다. 이제 시작이고. 고장 한번 안 날 거라는 그런 그 바보 같은 기대 안 했습니다. 어차피 다행히 시동 걸리고 갈 수 있으니까 좋게 받아들여야지. 스트레스 받는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당연히 속은 상하는 건데, 수상하는 건 수상하는 거고 털어버려야 됩니다. 고치면 그만이고, 오토바이는 못 고치면 내 여행이 그만이고, 이게 모든 일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내고 성질내고 막 소리 지르고 해봐야 바뀌는 게 없거든요. 그냥 차분하게, 아,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면서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야, 여기 고양이 있는지도 몰랐네. 라그만도 나왔고, 라그만 먹고 완전 가득 주셨네. 이걸로 당 좀 충전하고 들어갈게요. 내 사랑 라그만. 아, 고장은 괜찮아요. 사고가 아니면 돼요, 사실. 아, 이런 고장 한두 개는 괜찮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진짜. 저쪽에 평지가 200회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고치는 거는 고치는 거고, 이런 거는 또 놓치고 갈 수가 없잖아요. 오토바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보내는 하루가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여긴 잠시 멈춰갑니다. 이야, 멋있다. 이것도 저 위엔 올라갈 수 있나 보네. 근데 걸어 올라가야 되니까 저긴 안 가겠습니다. 계단이야, 계단. 와, 여기 뭐야. 아, 오토바이 상태만 멀쩡하면 저 위에 다 올라가 보고 싶다. 아, 이런 데도 나오겠지, 가다 보면은 한 번은. 아, 여기 도시가 느낌이 완전 다르네. 막 호랑이 있고. 날씨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치타보다 훨씬 도시가 좀 그 활기찬 느낌입니다. 사람은 건강한데 오토바이가 건강하지 않은 이 상황. 마음이 아프다. 게러지에서 사실상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울란우데에서 하루 잘 거고요. 몇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여행을 여기서 끝낼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든 게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메뉴판을 봐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시켜달라 그랬어요, 그냥. 샤오롱바오 느낌입니다. 이제 안에 야채 없고 고기만 있는. 나슈 национальное бурятское блюдо. 아, 맛있다. 이거 곰국 약간 그런 느낌, 설렁탕 느낌인데? 너무 맛있는데? 뜨끈한 평양냉면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디마. 오케이. 벤.
Бен. Итал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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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만난 지 5시간 만에 통성명을 했어요. 놀랐는데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내려다보는데 비바람이 갑자기 심해져가지고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디마가 레닌 광장에서 기념사진도 찍어줬고 같이 음악 들으면서 드라이브도 하고 아르바트 걸고 왔어요. 상황이 너무 웃긴 것 같아. 이게 오토바이 고치러 갔는데 오토바이는 결국엔 못 고치고 관광 가이드 해주고 있어 동네. 아 너무 좋네. 이 갑자기 가이드도 당하고. 어 이분은 누구실까? 베타로스키 노래 주고. 아 러시안 라이터. 아 네임. 그건 지도스키 이름도. 아 뭐 차이콥스키. 차이콥스키? 예? 차이콥스키? 네. 몇도 지도스키? 예. 어 정말 다를 거 없는 하루긴 하거든요. 운전하고 저녁 먹고 잠깐 구경하고. 뭐 이런 다를 거 없는 하루인데 오토바이가 고장났다는 이슈 하나로 또 이런 새로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디마와 리탈리아는 저를 호텔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저는 사실 그냥 바이크를 고치러 온 손님이 한 명일 뿐인데 제가 어떤 마음일지 이 친구들이 알고 조금이라도 웃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힘들었던 하루를 웃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편에서 오토바이 심폐소생술을 위한 이야기를 또 이어나갈게요. 감사합니다.